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라는 곳이고요. 이 위치는 어상천 면소재지로부터는 주행 10여분 거리이고 단양군청 소재지로부터는 주행 30여분 거리 정도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귀촌 귀농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요 바로 앞에 기가 막힌 라인이 고랑이 심겨진 마늘밭은 아니고 차로에서 진입하는 비포장로의 뒤쪽에 위치한 밭부터 시작되는데요. 평균 28m의 폭으로 무려 200m에 걸쳐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네요. 지금 한 농부께서 한참 작업 중인 밭도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비닐하우스 왼쪽으로 약간은 허술하게도 보이는 농막이 보이시죠? 깐이 보여도 온돌방이 설치된 농막이라는 거. 게다가 농막 옆에 떡하니 서 있는 전봇대 보이시죠? 전기도 당당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게다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임야에서 제법 많은 양의 지하수가 용출되는데 요 밭 아래에 엑셀 배관을 묻고 그 지하수를 농막 앞마당까지 끌어오는 시설을 해놨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농막 앞마당에 풀장을 꾸밀 수도 있겠죠. 언뜻 무거진 밭처럼 보이는 요 앞부분도 더덕밭으로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요 밭에 이것저것 심겨진 것이 많다시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세 필지의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의미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으나 암튼 계획관리의 용도지역이네요. 세 필지의 전체 면적은 1507평이고요. 지금 보시는 나무가 베어진 임야처럼 보이는 요 부분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토지의 남쪽 끝자락까지 다 왔고요. 요 토지의 매매 가격은 평당 12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인데요. 필요하신 분께서 연락 주시면 가지끈 조정해 볼 거고요. 저는 산딸기 좀 따먹고 하산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전원주택 짓고 귀촌 귀농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본 마을에서 외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의 3필지로 온돌방의 농막이 설치된 1507평의 면적입니다. 주행기준 어상천면 소재지 10여분, 단양군청 소재지 30여분 거리로 생활권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으나 맑은 공기에 아주 조용하네요. 평단가 12만원으로 희망 매매가격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